순서의 문제 도진기. 순서의 문제는 진구가 해미를 처음 만나는 시기의 6편의 단편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진구 시리즈를 읽으면 알게 되지만 도덕지지나 진구는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그러다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후 진구는 학교를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나중에 검정고시로 대학에도 입학하지만 대학 공부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법학과를 다니다 3학년 때 퇴학 처리가 된다. 정해진 직업이 없이 흥신소 같은 곳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배우고 아는 사람들의 사건을 해결해주며 살아가는 진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순서의 문제. 진구가 대리운전을 하는 어느 날 젊은 남자가 대리운전을 불러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을 하나 제안한다. 원주 터미널에 가서 자기에게 전화를 걸어주면 50번지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간단한 일이기에 이를 수락하고 다음 날 진구는 원주 터미널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그에게 전화를 걸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그로부터 잔금을 받았다. 그리고 진구는 무언가 냄새가 나는 이 일을 알아보기로 한다. 자기를 강현이라고 소개한 그 남자가 들어간 집은 문패에 박씨 성인 문패로 되어 있다. 자식이 아닐 거라 생각하며 진구는 동네 노파로부터 그 집의 정보를 듣게 된다. 그리고 그 집에서 벌어진 이상한 사건을 알아낸 후 그는 강현에게 연락해서 흥정을 하기로 하는데 감쪽같이 자연사로 묻힐 이를 진구가 조사하면 살인사건으로 밝혀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대모사는 너무 멀다. 혹독한 추위에 2월에 어느 날 진구를 만나러 진구의 아파트 비탈길을 올라오는 해미가 진구에게 어제 본 이상한 일을 들려준다. 한 남자가 목에 갓 생긴 상처가 난 상태로 무언가 소중한 것이 담겨있듯이 가방을 끌어안은 채 대모사녀까지 가서 내리는 것을 본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진구는 자신이 그 이야기에서 느낀 생각을 들려준다. 그것은 그 남자가 한 여자를 살해한 후 그녀의 손목을 잘라서 가방에 넣고 대모산으로 가는 중이었다는 것으로 진구는 이 추리를 바탕으로 다음 날 경찰서에 살인사건에 제보를 하게 되는데 티켓다방이 죽음. 누가 봐도 자살 사건인 것을 보험금을 위해 살인 사건으로 밝혀달라는 부탁을 받은 진구는 그 부탁을 해온 쪽이 해미의 외숙모라 어쩔 수 없이 조사하게 된다. 사실 진구는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호하게 만들어 보험금 지급을 안 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해미와 함께 영동으로 간다. 자살한 남자는 죽기 전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만약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6번지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라 사망한 남자의 부인 임홍숙은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사건을 밝혀준다면 진구에게 20%의 금액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영동으로 가서 사망자가 다니던 회사부터 여관까지 두루두루 조사하며 진구는 자살이라고 할 수 없도록 다양한 추측들을 경찰서에 알려준다. 그리고 진구가 며칠 동안 작업한 결과 자살이었던 사건이 타살인 상황이 되어가는 상황을 재미있게 그리고 있다. 사건의 흐름이 길지 않고 단편들이라 빠른 전개로 지루하지 않은 작품이다. 이런 단편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 도진기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강력 추천한다.